2011년 남양주시 청소년을 위한 음악 캠프가 11월 22일 호평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자율 참가로 진행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끝낸 수험생을 비롯해 남양주시 청소년 700여 명이 참가해 공연장 내 열기를 더했습니다. 음악 캠프 일부는 청소년 예능대회에서 수상한 덕소고등학교 댄스팀과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존에 참여해온 와부고등학교 댄스팀 등 남양주 청소년 동아리팀들의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2부는 라디오 공개 방송으로 유명 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서구 남양주시장은 청소년들과 함께 희망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시간으로 서로 간의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남양주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불어넣은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쾌TV 조근입니다.